해제요. 그 제가 듣기로 그 체육관 하기 이전에 선수 생활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요? 선수 생활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화중학교랑 강화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 이 근처에서 계속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고 4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가기 전까지 계속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대표로도 활동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청소년 대표를 제가 3년 연속.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 대표. 네. 3년 연속으로 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했고 3년 동안? 네. 네. 그럼 3년 동안 이렇게 선수 생활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힘든 것도 많았고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을 텐데 어떤 게 좀 그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관장님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환경에다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체형이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그분이 걸어오신 길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장단점 그분이 갖고 있는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그분의 어떤 그 정확한 그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인터뷰 완료되고 나면 이제는 윤곽이 나오죠. 아, 이 체육관의 경쟁력 있는 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정리를 해내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선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태권도를 해왔고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고 또 국제대회 나와서 입상까지 한 전형적인 어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점이죠. 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었고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출중한 운동선수 출신이다라는 것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지만 뭐 그 학부모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도장에 보내는 시각에서는 애가 가서 너무 운동선수처럼 혹시나 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커버링을 하고, 그거를 인테리어 안에 이제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했죠. 호주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 때의 어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이들하고 거의 하나가 돼서 굉장히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오빠, 그 형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서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소통의 능력을 정말 전문적인 방법으로 좀 이미지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문 모델들을 이제 불러서 아역 모델들을 불러서 이제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했죠. 그래서 관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아이들과 같이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지도를 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 느낌의 이미지들을 이제 표출했는데 사실은 거의 한 천장 넘는 사진들의 컷을 찍었죠.
거기서 아, 이 느낌이다. 이 느낌이 저 관장님이 갖고 계신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의 사진을 뽑는데 아주 뭐 하루 종일 그냥 너무 그 고생을 했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딱 보면 아, 저런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들. 경험들을 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체험을 하신 거죠. 호주 가가지고.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참 이 아이들의 그 교육 방법이나 그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법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애들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인데도 아이들이 통제에 잘 따르고 또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봐도. 근데 이 참 한국 와서 좀 안타까웠던 게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즐겁게 잘 할 수 있을까 애들을. 그래서 그쪽에서 배웠던 호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한국에서 제가 체육관을 하면서 좀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 서구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방법론 가치를 내가 볼 때는 깨달으신 거예요. 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한 어떤 교육적인 방법론과 같이 강압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능력.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갖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교육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독특 생각이 좀 들었죠. 결국은 좋은 교육적인 그 도장만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